카페나 영화관 등에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기계인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답!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정답! 어르신들은 어색해 보소. 야, 할 말도 있어야 돼. 불량 생각도 해. 아니. 아, 여기서 내가 떨어질 수 있잖아. 전화. 정답은요? 해방기. 아니에요. 자반기. 예, 아니에요. 아니요. 자, 그때 예. 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은 사용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요. 키오스크가 낯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법을 안내를 했는데요. 키오스크로 휴게소 음식 주문하기 과정을 보고 초성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면 됩니다. 예, 자, 나갑니다. 자, 키오스크로 휴게소 음식 주문하기. 하나,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눌러주세요. 둘, 이거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셋, 결제하고 나오는 이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찾아오면 끝! 자, 두 개의 낱말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한 개 알겠는데 한 개 모르겠어요. 키오스크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친구들 몇 명이 갔어? 그치. 야, 우리 몇 명이지? 선택하고 정답! 그다음에 예, 네. 선택하고 정답! 그다음에 예. 버섯 김 보성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 좋아요. 아, 휴게소 사람을 선택. 아니 거기서 거기에 나 있고 내 친구 있고 그래요?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할 소리야? 야, 지금 잘 해봐 좀. 우리 지금 몇 명 하냐? 자, 그럼 햄버거 몇 개? 몇 명? 햄버거 몇 개가 몇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고요. 예. 자, 수량을 선택하고. 그리고요. 수량을 선택하고. 결제하고 나오는 주문 번호를 확인하고. 주문 번호. 정답입니다. 괜찮아요. 보성이 형, 하나, 둘, 셋. 자,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는요. 사회문제해결연구소인 SOS랩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용 키오스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어른들도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